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턱끝 전진술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턱끝 전진술이 뭐 몇 미리가 좋냐 어쩌냐 이런 얘기 이제 했었는데 제가 10mm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어떤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길래 그냥 보여주세요. 그럼 10mm 진짜 늘어난 거. 아 저는요. 그래서 최근에는 스프린팅 해가지고 분시멘트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턱 보형물을 만들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하면서는 제가 수술한 거 수술 결과는 가능한 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뭐 지자랑하려고 뭐 밤에 사람 불러다 놓고서 떠드는 것처럼 될까봐 그게 싫어서 그냥 오늘은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턱끝 전진술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가 이제 여섯 번째 주제인데 이거를 한번 좀 설명을 천천히 드려볼게요. 이거 되게 오래전에 이때 젊었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5년 전에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턱끝 전진술 중 자가골을 이용한 전진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가골 전진술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인에서 무턱인 환자에서 4mm 이상의 자가골을 전진했을 때는 그 효과가 나중에는 4mm만큼 나타나지도 않고 6mm 전진했다 해도 실제 수술 후 결과를 보면 4mm, 5mm로 줄어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mm 이상의 전진이 이루어졌을 때는 2차각 제거가 필수적인데요. 그 2차각 제거를 위해서 턱 길이가 짧은 경우 계속해서 자르다 보면 흔히 말하는 개턱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실제 수술 모의 수술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로 실제 환자의 모습을 출력을 해서 실제 턱끝 수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턱끝 수술 중에 가장 고려를 해야 되는 이게 5년 전에 제작한 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프린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모의 수술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이해를 돕으려고 만든 것이 이 턱의 앞뒤 길이와 이 턱의 치아면부터의 상하 길이입니다. 이 상하 길이가 짧은 경우 신경선과 절골면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절골할 수 있는 양 자체에 제한이 있고요. 이 전후 길이, 앞뒤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턱끝 전진 후에 2차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신경 손상을 또는 개턱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실제 수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선이 절골면이고 여기 표시한 것이 신경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신경선을 다치지 않는 선에서 턱 볼편을 만들고 이걸 앞으로 빼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환자의 3D 프린터로 출력한 모델입니다. 이것은 실제 수술에 사용하는 전동톱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골면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고 신경선을 표시했습니다. 실제 턱끝 전진술 시는 이렇게 이 톱을 통해서 절골면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 뼈를 저렇게 잘라요. 수술할 때도. 앞서 표시한 대로 전동톱을 사용해서 이렇게 턱끝을 절골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턱을 원하는 만큼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이 모델을 수술하는 이유는 이렇게 전진을 4mm, 5mm, 6mm 했을 때 필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2차각이 생긴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분에 2차각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잘 수술한다 해도 이렇게 앞으로 뺐을 때 이 뼈와 뼈와의 컨택이 있어야지 이 뼈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럼 이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전진 양이 정해지는데 보통의 이 두께는 대략 한 1cm 정도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로 재봤을 때 이 환자의 두께는 1cm 조금 넘는 한 자, 저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턱뼈의 두께가 1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있는 뼈가 있을 때 이 두께가 1cm인데 1cm를 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접촉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접촉면이 없는 상태에서 뼈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이 두께가 1cm인데 어떻게 1cm를 빼죠? 뭐 한 15mm 된다면 1cm 빼도 5mm끼리는 붙겠죠.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턱끝 전진술의 11mm 정도 기본이에요. 두께가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6mm 이상의 전진이 된다 하면 뭐 8mm 전진을 했다 그러면 거의 뼈가 이런 식으로 달랑달랑 붙어있게 됩니다. 또 이때 문제되는 것은 이렇게 전진되고 나면 이 부분에서의 2차각도 생기게 됩니다. 흔히들 2차각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전진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생기는 2차각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아랫면에서 봤을 때 전진을 하고 난 후에 생기는
이 모습도 후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다시 이 부분을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잘라주지 않고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앞 턱면에서 튀어나온 이 골루를 만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절개해주고 2차각 정리는 이것까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전진이 많이 되면 이 2차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 자르게 되는데요. 또 자르면서 사각턱까지 없앤다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 턱 길이가 짧은데 앞으로 튀어나오고 더 짧아지는 모습이 되면서 옆에서 봤을 때 턱은 앞으로 전진됐으나 개턱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절골될 절편을 고정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플레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6mm 어드밴스를 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6mm 어드밴스를 했을 때 이 4구 플레이트 앤 스크류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진을 하고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2차각을 정리하고 그러면 가뜩이나 턱이 볼륨이 없는데 아니 뭐 정리하고 잘라주고 2차각 없애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잘라나가게 되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륨 자체는 약간 전진된 턱끝 여기 부위 말고는 이런 부위는 전부 다 길이도 볼륨도 줄어드는 상태가 온 거죠. 그래서 턱 최고 볼륨 이쪽 이 옆면 턱라인 볼륨이 없는 사람이 턱끝 전진을 하면 여기가 더 쏙 꺼진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여기가 쏙 꺼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방법도 일부 좋아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로 조금 밀리게 되죠. 옆에서 보면 오히려 길이가 약간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6mm이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뒤로 밀리고 돌게 돼서 4mm 정도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턱끝 전진이 될 때 이렇게 전진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플레이트를 고정을 해요. 근데 턱에 있는 근육이 얘들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진이 됐고 당겨져요. 그럼 전진된 게 아니라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6mm, 몇mm를 전진했다고 해도 길이만 늘어나고 전진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저거를 이제 동영상을 그 당시에 5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잘라도 2차각 없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전진이 되면 무조건 여기는 2차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체부 볼륨은 줄어들고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턱끝 전진을 할 때 여기를 자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설근 전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치아로 가는 신경이 그러니까 맨디블라 인사이스 너브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기를 쌍뚱 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치아로 가는 신경이 잘리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턱끝 뭐 시옷절골 티절골 뭐 하고 나서 치아가 변색이 됐어요. 감각이 없어요. 시려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 신경이 잘린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지니얼 튜버클이라고 해서 이설근을 전진시키겠다고 좀 더 위쪽으로 이렇게 자르면요 더 이 신경이 잘릴 위험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얘기하지만 턱 끝의 이 앞뒤 길이는 11mm, 12.8mm예요. 근데 이건 지니얼 튜버클 제일 튀어나온 데거든요. 우리가 보통 전진술을 시행하는 이 부분은 10mm에서 12mm 정도밖에 안 돼요. 1cm라고 대충 보는데 이걸 어떻게 10mm를 뽑아낼까요? 근데 그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본인의 주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10mm 플레이터 썼다고 10mm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플레이터가 휘기도 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2차각들이 많이 생겨요. 여기서 생기는 2차가, 여기서 생기는 2차가. 또 밑에서 보면 이런 2차가 여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제거해주고 나면 결국 이렇게 다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기만 이렇게 빼딱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죠. 이걸 좋아하는 경우에서는 요게 좋지만 다시 말하면 최고 볼륨이 큰 여자분이 나는 V라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무턱인데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갸름해지면서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무턱 환자는 이게 짧다는 게 함정이에요.
이게 짧은데 여기만 뾰족하면 뭐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게 갸름한 거고요. 이건 갸름한 게 아니에요. 요건 갸름한 거죠. 근데 이건 갸름한 게 아니에요. 넓은데 뾰족한 거는 갸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좁은 세로 이렇게 돼야 갸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갸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걸 만들게 돼요. 그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진술을 했을 때 이 플레이트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많아요. 여기가 뜨거든요, 사실. 요 부위가. 그러니까 요 부위가 떠서 여기에 이제 흉살이 잡혀요. 그럼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옥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튀어나온 플레이트가 이렇게 만져지면 만져져요. 그래서 전진술은 이렇게 금속 고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꼭 만져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도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죠. 전진술 했어요. 체부 2차각 정리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꺼지죠. 그러면서 척은 전진됐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잘 보면 또 전진도 안 되고 길이만 늘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앞으로 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가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확 꺼져 있는 것 보이죠?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체부에서 여기 볼륨 없어진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요. 전진이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잘 보면 이게 전진이 된 게 아니라 길이가 늘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가야 전진이거든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다시 한번. 이게 전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술할 때 이렇게 수술했어요. 대부분 환자는 누워있고 턱은 들어서 수술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6mm 정도 나왔다. 6mm 플레이트, 전진 플레이트, 꺾인 플레이트를 써서 6mm 했다. 나 6mm 나왔다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환자는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건 턱 들고 있는 거고요. 실제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6mm겠지만 실제로 전진된 건 요 노란 화살표밖에 안 돼요. 이건 플레이트가 튀어나온 거예요. 잘 보시면 요 뼈에서 나온 전진된 뼈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란 화살표 요거 조금 빼고 실제로 6mm는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이렇게 되고 실제 뼈는 요렇게 되면서 여기만 늘어난 거죠. 요만큼. 그게 저 노란 화살표. 그래서 1, 2mm밖에 안 늘어나고 전진은 안 되고 오히려 길이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길이만 늘어나면 요런 2차각은 더 과장되겠죠. 그래서 전진술이 가진 이제 함정이에요. 이거 보세요. 10mm 플레이트를 썼대요. 근데 이게 10mm 플레이트를 썼다 쳐요. 그런데 이 10mm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10mm가 전진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휘어버려요. 지금 이 환자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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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실제로는 4mm밖에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길이만 길어지잖아요. 내가 10mm 플레이트를 이렇게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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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인 채로 넣어서 이렇게 잘 유지가 됐다면 10mm가 전진된 거겠지만 실제로 여기 휘고 여기가 110도가 되고 여기가 110도가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펴지게 되면 실제로는 4mm도 안 될 거라고 나와요. 이 환자도 보면 실제 전진량은 여기밖에 안 돼요. 여기 조금. 그러면 10mm 플레이트를 써서 10mm 전진했다고, 이게 이제 6mm라 치면 6mm 전진했다고 환자한테 의사는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 결과는 환자는 전진된 거 모르겠어요. 길어지기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요거 재보면 한 1, 2mm 밖에 안 되겠죠. 그럼 1, 2mm 전진 시키려고 이 수술을 왜 했을까? 옆에 여기 또만 한물 만들어가면.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 의사들의 말이나 누구는 그런다던데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나 더 빼고 싶어서 두 번 자를래. 한 번 자르고 한 번 더 잘라서 이렇게 2단 계단, 2층 계단처럼 이렇게 뺄래. 이게 2단 절곡이에요. 이 경우 보면 잘 뺐죠. 그나마 90도 90도 꺾여 있고 90도 90도 꺾여 있어가지고 이 경우는 한 10mm 가까이 나갔어요. 앞으로. 이렇게 2단 절곡을 통해서 앞쪽 전진이 굉장히 많이 잘 된 경우예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가, 절골 각도가 벌써 틀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쓸수록 길이가 길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전진도 물론 조금 되겠지만 길이가만 길어지죠. 그럼 정확히 보면 여기 선에서 요만큼 나온 거예요. 2단 절골 했는데도. 그럼 요거는 전진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고 오히려 길이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건 전진은 굉장히 잘 됐죠.